이전에 광복을 맞아서 그동안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갤럽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흥미를 끌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생각하는 것에 순위가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36.8%였고 2위는 가족 한 35% 나왔고 3위가 돈이었습니다. 18.1%였습니다. 근데 2010년대 좀 넘어가면서 그때 또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가 1위가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32.8%, 2위가 건강 32.1%, 3위가 가족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10년여간 속에 아마 지금은 이 순위가 더 공고화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돈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돈이 1위가 되었다는 것은 보다 더 후진국 지표에 가까워진 것임을 우리 분석 속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매번 그 경제적으로 경제력도 커지고 괄목상대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뭐 올림픽 나가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고 수출 수입 무역량으로는 세계 10위권 전후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행복도 조사해 보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 통계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했던 조사에서도 2017년도에 우리 행복도 조사 유엔에서 155개국을 조사했는데 순위권에 보면은 제일 앞에는요, 뭐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 2017년도에 행복도 55위였습니다. 2018년도 통계도 보니까 57위로 두 계단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참잘 살게 되었다, 선진국에 가깝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살펴보게 되면 가치관 척도는 후진국에 가깝고 행복도 순위는 오히려 가운데 조금 앞쪽 정도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행복 후진국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 기준을 달리해서 했던 조사에 보면 178개국 중에서 102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그러면서 돈이 나의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약간 비뚤어진 가치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괜히 돈 얘기 잘못하면 속물 취급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혈관 속에 흐르는 피와 같아서 어디든지 그것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 없이는 생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이죠. 성경에서도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8개 비유 중에서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10구절 중에 한 구절에는 돈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성경 전체 기도에 관해서는 509절, 믿음에 관해서는 한 509절이 좀못 되는데 돈과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경고하거나 하는 부분은 한 2000구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태도는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반대로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영적인 삶과 지적 문제가 매우 큰 연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라서 뭐 오랜 동안에 나눔이 필요하지만 핵심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질 태도는요, 이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돈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다 제 거라고 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의 구절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맡기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과 재물의 청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각각 분량에 따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데 나는 책임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될 돈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행복 문제도 다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이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참 흥미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은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가나 문화에도 상관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수익이 좀 줄어도 행복하답니다. 반대로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요즘은 통계와 연구로 이걸 밝혔지만 이것은 성경은 미리 아예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뭐 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인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이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한 얘기입니다. 돈과 삶의 질 급격히 늘거나 줄었을 때도요 자 갑자기 가난이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돈이 주어졌다고 해도요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적응이 된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해졌어도 한 6개월쯤 지나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나의 생각 상태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도요 6개월 지나면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너무나 좋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통로인 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최소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께서 주는 메시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일도 하지 않고 가족 부양의 책임도 미루고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도와주는 것만 기대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전에 그렇게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고 박봉이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지 일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것을 가질 때 돈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수용소에 갇히고
아이는 굶주리는 가운데 있는데 참 보면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친척 집에 아이를 맡긴 채로 그 감자떡 몇 개 놓고 탈북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한국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정착해서 임대주택 살면서 무엇에서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눈에 띈 것이 뭐냐면요, 갑자기 버스가 눈에 띄었대요. 그러면서 소망이 저 버스를 운전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면허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면허라는 것이 면허만 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이후에도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시험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3번이나 떨어졌다가 결국 면허를 땄어요. 근데 보면 그 키도 한 150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탈북 여성에게 버스를 맡기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해갖고요 수없이 도전한 끝에 마을버스를 운전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실력을 키워서 이제 대형버스도 운전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번걸 갖고 열심을 내서 수용소에서 출소한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또 혼자 있었던 그 맡겨졌던 아이도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워낙 고생해서 병을 얻어가지고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 병부 안 하는데 수입이 절반이 들어가요. 월세, 교육비에 남는 것이 없게 살아요. 그런데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로 살게 되어서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꿈도 하나 있대요. 그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에 그 꿈이 북한에 있는 남겨진 자기 동네 사람들을 버스로 실어 오는 게 꿈이랍니다. 그거 볼 때 야, 이 사람 참 건강하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또 병들고 어려운 남편을 돌보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북한에 남겨진 가족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돌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건강한 삶이죠. 이 국민일보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도는 번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책임감 갖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더 큰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거다 책임 있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 자세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건데 자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데요. 자, 만족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늘 그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나 불만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경고할 거 하나입니다. 돈에 매이는 것, 돈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뭐 돈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유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늘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책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 봐도 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앉으나 서나 뭐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뭐 그게 사랑에 빠지는 상태예요. 그럼 돈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늘 돈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나 외모나 그런 게 안 보이고요, 연봉이 얼마야 이걸로 봅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에 일이 보람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돈 되나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과 사랑에 빠져서 늘 돈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늘 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매여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에도 악한 것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그거죠. 내가 현재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과욕이 있으면은요, 꼭 그것은 인생을 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죄에서 죄에 빠지는 데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칼빈 쿨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유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존엄하고 독립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행동의 가장 1번 원칙이 소유 범위 내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인생 망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 범위를 넘어가서 살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는요, 소유 범위로 사는 것보다 과잉 소비와 빚지는 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미국의 5살 아기가 평균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250개랍니다. 한 주에 하나씩 모은 것 같아요. 미국 고등학생의 3분의 1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대학생이 78%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월 평균 한 200만 원 소비하는데 몇 년 전 통계로요, 25세 미만의 미국인 중에서 9만 4천 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빚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 다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과욕, 빚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 상태로 가는 경우죠. 그럼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자기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과 생활태도 속히 끊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가운데 허덕인 사람이 적잖이 많습니다. 빚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요, 인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의 혜택이 많다고 이런저런 혜택을 가지고 아이들을 카드를 만들게 합니다. 아이가 경제 교육이 안 된 아이가 카드를 만졌으면 이건 마법과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긁으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습관이 되게 되면은요, 늘 빚 가운데, 여러분 비에다가 치읍받침 빚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지읍받침 빚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인생의 자유를 속박당하고요, 돈의 노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전에 멍청이였다면 10억 불이 생긴다면 더 멍청이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면 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를 유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더 파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만족함은 선택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기뻐할 만한 조건을 선택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걸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요, 뭔가를 얻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보면 은근히 기분 나빠요. 그런 경우가 있죠. 핸드폰을 새로 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좋다. 그랬는데 옆 사람이 최신형 기종을 갖고 있어요. 괜히 기분 나빠져요. 아, 이런 상태로는 도무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걸로 만족해야 되죠. 저도 여러 해 전 기종이지만 아직 이 기종의 놀라운 기능을 반의 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기종을 안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족하고 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행복도 사라지고 욕심이 싹 트고 결국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5절을 다시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한 다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신뢰하는 모든 경제체계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은행이나 연금, 사회보장제도, 보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린 봤지요. 은행이 파산하는 거 봤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깎일 겁니다. 보험에서도 파산해서 인수되는데 저러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가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돼도요, 하나님이 사라지신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저버리신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부책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적금 깨뜨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직장이라도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족하는 신앙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집에 돌아갈 때에 불안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갑자기 집에 가는데 혹시 아버지가 파산해서 집이 없어졌을래나, 그러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공간과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놨을 거야, 그러면서 가죠.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은요, 그보다도 불행한 게 없어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꼬맹이들한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비싼 걸 사주면 아빠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를 또랑또랑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저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다. 물론 목회자가 뭐 썩 그렇게 뭐 경제로 풍요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사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그러지 못했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요, 요즘도 가끔 그래요. 뭘 하면은 아빠의 경제 상태를 가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요,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받아서 복이 아니라 주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받는 자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작정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예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인 복이죠. 내가 가져서 복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서 옹달샘 만났을 때 신비한 게 있습니다. 찰랑찰랑한데 거기서 막 물을 퍼먹으면 사라지고 줄어들 것 같은데 또 차요.
왜냐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계속 불이 공급됩니다. 저는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복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주고 또 주어도 채워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짜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님, 우리 증가학교의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거기에 그 만백성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그 단체가 한 2,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좀 쓰러져가고 쇠락해가는 시골교회 찾아가서 도와주고 고쳐주는 사역을 하는 단체였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기술자와 자원봉사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는 헌금에서 마련하고 또 그에 필요한 기술자와 인건비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한 교회를 정해서 가서 열심히 고쳐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씩 헌금하는 100명이 있고 그들이 계속 헌금 모아가지고 차면 전문가 건축 전부가 10명이 추동이 돼가지고요, 거기를 찾아가서 수리할 범위를 정하고 몇 주 동안 틈틈이 수리를 해준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은요, 기술자들이에요. 전성기 때 자기도 부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포기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얘기 그겁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좋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면 포기한 일당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만족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봉사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교구 사팀이 우리 이런 일이다 광고 때도 얘기가 있지만 시작을 했는데 한 팀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조금씩 동참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쇠락해가는 시골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삶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는 삶을 살 때,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나에게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두 바다를 통해서 인생을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만년설 눈이 녹아가지고요, 물이 신선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충분히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을 따라 쭉 흘러가면 맨 마지막에 사해를 만나는데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할 뿐 흘려보낸 데가 없어요. 갈릴리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상수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것으로 농사를 해서 나라가 풍요로워지는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고여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염분이 녹고 광물이 녹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컨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헌금만 드리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한 목적의 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제의를 당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섬기는 것,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할 때는요, 먼저 내가 복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더 큰 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향해 명령하며 돈을 종부리 부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네 기쁨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재물의 문제에서 끌려다니며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